아, 우리가 어제는 이제 바닷가에서 문무대학당 앞에서 용신제를 올렸는데 우천 관계로 또 이제 행사 진행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신명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대탁신령인 만신령인들 다 모시고 신불산 장군당으로 와서는 이제 우리 저희들 신령님들 천신령인 만신령인 다 모시고 오늘 제자들이 신령님의 한 노름 하시고 이제 각각 제가 집들 이제 공수 주고 제가 집들이나 모두 예 이제 번영과 안녕을 또 한번 산제를 지낼까 합니다. 대동굿이라 하는 것은 황해도 웅진 지역에서부터 발생이 되어서 바닷가에 이제 만선을 기원하는 굿으로 무속에서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 마을의 풍년화 기원을 위해서 대동굿을 황해도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려 전해오는 굿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수륙대제 용왕제처럼 지내면서 저희들의 제갓집이라든지 제자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청년회와 함께 같이 이 수륙대제를 용왕제를 지내면서 이름 자체를 대동굿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쌤들이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굿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꽃도 사용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대나무를 다 깎아서 꽃을 만들어서 접어서 잘라서 그다음 펴서 그 꽃들을 다 이렇게 올려 받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수작업이 좀 많이 깁니다. 괴는 크게 형통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내는 일에 괴가 좀 많이 쓰이거든요. 괴라는 거는 음과 양을 뜻하기도 하고 등 같은 경우에는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곧고라는 뜻으로 우리가 불을 밝혀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4월 첫팔날 등을 켜주듯이 만사가 형통하고 이루어지게끔 소원성취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등도 올리고 괴도 올리는 겁니다. 오늘은 되게 준비하는 게 엄청 많네요. 네, 이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망고 대탁굿이라고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육고기가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가 조금 많네요. 이제 장소가 좀 더 괜찮았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준비한 걸 지금 다 못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제보다 장소가 옮겨지다 보니까 좀 더 네, 장소가 옮겨지다 보니까 준비한 것도 못 차리는 게 지금 많고 조금 협소한 상태예요. 대탁을 위해서는 이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육고기들을 진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기왕이면 좀 예쁘게 꽃을 진설을 한다든지 육신령님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탁꽃을 준비를 해서 대탁 맞이할 때 대탁꽃을 올려서 그분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거를 청공을 울린다. 하늘에 높게 계시는 신령씨들한테 허공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굿을 합니다 라고 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삿된 기운들을 물려내기 위해서
짐승이나 날짐승, 들짐승, 미물 같은 짐승들도 이제 사탄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깨운다 그래야 되나?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후쳐낸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신령씨들한테 높은 천공을 향해서 북을 때려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알리는 하나의 인사고 의식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말고도 또 윤쌤이랑 인쌤 또 같이 붓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의미가 각자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첫 번째 구슬할 때 부정거리를 하면서 신장님을 실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행사하는 곳 장소 안에서 육신령이든 소신령이든 천신령님 밑에 따라오는 부정이 되었든 애군과 액사를 물리기 위해서 부정거리를 하면서 각자의 몸주 신장들을 실어서 그런 행사를 제일 먼저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윤명생님이 하실 때도 자기의 몸주에 신장이 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주 신장을 실어서 또 한 번에 액사를 물리고 그 다음에 임현상이 같은 경우에도 애기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신장을 실어서 부정한 것을 물려내고 또 그렇게 신장님의 원력으로 이 장소를 맑고 깨끗하게 이제 하는 그런 의식도 같이 했습니다. 모든 곳에는 상거리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산신의 길문을 열어줘야 천신, 지신, 수계의 신, 풍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구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당부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산의 문을 열고 그 다음 팔도명산의 길문을 열고 제자들의 본주 본향의 길문을 열어서 산신의 길문을 열어서 이제 남자의 정기나 아니면 출세,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알리는 상거리를 제일 먼저 첫 번째 거리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칠성거리는 매우 중요한데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하는 것에 이제 신명들이 계시지만 가장 많이 점주를 하시는 거리가 칠성거리거든요. 수명, 장수, 다복, 기원, 자손,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장을 하시는 신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산신의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출세도 좋지만 건강하거나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운을 점주를 하고 수명을 길게 하고 그 다음 건강하게 해달라 비는 이 칠성굿이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타살거리를 하면서 육신령님, 타살신령님 오셔서 그 거리거리마다 이제 근홍도 풀고 그 다음에 신장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날 행사가 너무 이제 비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육신령님의 타살거리를 생략을 하고 행사장 안에서 그 다음에 대북을 울리면서 타살신령님 오셔서 그 굿을 이제 그 거리를 진행을 했었던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악사들의 이 공력과 악공들의 이 실력들은 사실 나는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이 요궁이 처음 제가 이 길을 갈 때부터 전소가 악사들을 구비를 해서 저의 몸짓이나 눈짓이나 발끝, 손끝, 그날 들어오는 기운들도 이 악사들도 같이 느낀다 그래야 되는 교감, 교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 음악과 그 다음에 신명이 들어와서 추는 무격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해오던 세월이 뭐 17년, 18년, 15년 전부 다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이 악사들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동 대탁굿을 이렇게 크게 개인이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무당 세계에선 잘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20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반, 3년 가까이 못했던 행사를 다시 재개를 했는데 해필이면 그날 비가 와서 모든 것들이 준비는 많이 됐었지만 이렇게 축소를 하는 의미였었는데 행사를 한다는 게 중요하지 무슨 거리를 많이 하거나 어떤 걸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제작진들하고 테마라든지 아니면 신당을 없앤다든지 점사 뭐 이런 것들만 하다가 큰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을 많이 했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축제 행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국태민안 뿐만 아니라 그날 대동대탁으로 다 화합을 이루고 다 같이 함께 고생을 하면서 너도 나도 명과 복, 그 다음에 수명, 장수, 명예, 출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 만사 형통을 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을 행사를 하면서 좀 미비한 점도 많았고 그 다음에 다 하지 못한 것도 참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신령님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일도 되고 여태까지 저희들을 지켜보고 오는 제가집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마당놀이처럼 연희단처럼 꽃 무당이 구슬하는 것만 가지고 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연희단과 구슬 합쳐서 행사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많은 기운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